8월 15일 밤 9시 42분입니다. 최근에 일본과의 그 분쟁에서 지금의 청와대가 약간 소강전으로 들어가는 듯 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국가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국민들 싸움 부추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소강전에 들었죠. 일부 국민들, 일부가 아니고 제법 많은 국민들이 이번 싸움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황은 따져보지도 않고, 감정을 내세워가지고, 제가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걸로는, 몇 분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뭐할 말은 없잖아요. 그 논리적인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일본은 싫어요라고 말해버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이 장차 이제 잦아들게 되면은 아마 정신승리를 할 겁니다. 뭐, 아사히 맥주를 안 먹으니까, 유니클로 안 가니까, 스시집에 안 가니까, 와, 우리가 이겼다, 이제. 아마 이렇게 하면서 정신승리할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의 총극을 라이브로 보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금 반일 프레임의 국민들이 선동되어서 놀아나는 거를 세 번째 광우병 소동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린 바가 있는데요.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는 마치 그 부적을 붙이고 나가서 일본군과 싸우면은 이길 수 있다고 나섰다가 몰살 당해버렸던 우금치 전투에서 몰살 당해버렸던 동학농민군 수준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씨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많이 인용을 하던데 기업가들이야말로 이 시대 이순신입니다. 제가 8월 5일 그리고 지난 7월 31일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가전 삼성, LG 미국 소비자 평가를 삭설이었다. LG 세상에 없던 가전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저는 이 시대에는 정말 이 기업가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이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감히 정치꾼들이 이순신을 들먹이고 그렇게 하나요? 뭐 뒤에 이제 플래카드에 뭐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탁 모여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봉숭아 학당 같다. 초딩들 모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생애 처음으로 금방진 자신감이 들었어요. 내가 해도 쟤들보단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금방진 자신감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역대 우리 대한민국 정권은 좌우할 것 없이 반일 감정을 여론용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 좌익 정치인들이 가진 반일 프레임과 목적은 사뭇 다르지만은 뭐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느닷없이 독도에 헬기를 타고 가죽 잠바 입고 갔습니다. 우리 땅에 가면 뭐 어떤데? 예, 우리 땅에 가면 되죠. 근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움직인 거였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 여당인 당시에 야당이었던 정치인 추미애, 이해찬, 정청래 씨 등이 무슨 외교를 이따구로 하냐는 식의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하고 구조적으로는 똑같아요. 제가 이 지금의 추세를 보면서 제가 수시로 틈틈이 인용을 하기도 하는 윤치호 선생이 있는데 윤치호 선생의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윤치호 선생은 영어로 일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일본의 근대화의 그 유공자가 있다면 후자와 유키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비록 비전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조선에는 윤치호 선생이 있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봅니다. 이 사람을 윤치호는 조선의 체제와 조선인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일기에서
수시로 드러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조선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움직인다는 것, 그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윤치호가 묘사하는 조선 이야기 중에는 일제치하에서까지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평안도 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 사이에 지역 감정이 극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 남한의 동서 분열의 내력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표면적인 현상으로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조선의 그 일반 백성은 아니지만 권력자들, 다시 말해서 양반들도 잘 알려진 대로 사색 당쟁이라는 이전 투구로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즉 먹물들의 항구적인 싸움 상태가 조선 권력자들 실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그 윤치호 일기를 정리하면서 윤치호가 가끔 일기에 썼던 말인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마라.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마라 라는 말로 제목을 바꿔서 출간한 책입니다. 즉 그 윤치호 선생은 자기의 철학이 관통된 철학이 이런 게 있었는데 조선인이 독립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때까지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투쟁보다는 실력 양성에 전념해야 된다는 신조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일기 중에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나오는데 1931년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6개월쯤 전부터 전북 남원에서 보통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허재후 군이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날 찾아왔다. 그의 말로는 남원 주민들이 시대 흐름에 역행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지금도 상투를 튼 채 화려했던 과거를 되뇌면서 아마 양반들을 말하는 것 같겠죠. 여전히 한시와 부를 짓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부라는 것은 사물에 대한 감상을 어떤 비유를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글짓기의 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시와 부를 짓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학교 교사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될 관리들처럼 여기며 불신하고 멸시한다고 한다. 한 번은 그가 가정 방문을 했더니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들이죠, 그를 사랑채에 들이지도 않더란다. 남원 주민들은, 그러니까 남쪽입니다. 남원 주민들은 이조 시대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직도 배관열에 젖어 있다고 한다. 배관열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에 임명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열이라는 것은 관직에 임명되는 것을 아주 열성적으로 좋아하고 그걸 지향한다는 것을 배관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원 사람들이 아직도 이조시대처럼 배관열에 젖어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는 고향인 한북길주 이북입니다. 성진을 가보고 더더욱 놀랐다고 한다. 전 주민이, 특히 젊은이들이 볼셰비즘에 미쳐있더란다. 볼셰비즘이라는 것은 소련의 전제왕조 시대를 무너뜨린 공산혁명을 말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자기 아이를 보통학교에 보내려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어린아이조차 공산주의를 입에 올리고 심지어 강의까지 할 수 있더란다. 연장자는커녕 자기 부모에 대한 공경심조차 찾아볼 수 없더란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어요. 위아래 없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보수주의가 남부를, 무분별한 보수주의, 덮어놓고 보수주의가 남부지역을, 그리고 무분별한 공산주의가 북부를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물이거나 아주 찬물이거나 왔다갔다 하는 극단에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사상은, 그리고 이론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깨어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학문이라고 여겼는 것 같습니다.
조선인은 무분별함의 양극단을 오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망쳐가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인은 매정하고 무자비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조선인들 생계수단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가고 있다. 섬뜩할 만큼 지금과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권은 과거 운동권 시절에서 한 번도 두뇌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정말 구태한 그 볼셰비즘 똑같죠. 거기에 미쳐 있고 아직도 또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백완렬에 젖어 있던 남부 사람들 똑같잖아요. 공무원 되기 위해서 미쳐 있고 관직에 들어가면 가기 위해서 고시 시험에 미쳐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보세요. 어느 하나 조금만 급수만 높은 고시에만 붙으면은 플래카드가 여기저기에 각종 동문회에서 뭐 학교 출신들 뭐 친구들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이 누구누구 집안에 몇째 딸내미가 뭐에 붙었다고 동네 사람들까지 붙이는 정말 총극이 빚어지잖아요.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을 창업을 했다. 자기 일을 개업을 했다고 해서 동문회에서 그걸 자랑스럽게 플래카드를 걸어줍니까? 그래봐야 장사꾼이지. 돈으로 처벌한 거잖아. 그거 누가 못해. 돈 벌어서 돈 모아가지고 어떤 업을 연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거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사하는 사람은 장돌뱅이, 기술자들은 공돌이, 군발이, 군인들은 군발이. 모든 사람을 다 업신여기잖아요. 제가 경주 지역의 용강동이라는 동네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거기 밤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라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시간 마감 때가 되면은 막 이렇게 이제 호객 행위를 하죠. 마케팅을 뭐를 몇 퍼센트 까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그때는 그 생선 파는 코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엄마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자기 애한테 꼬마한테 봐봐라 저 봐봐라 공부 안 하면 너도 저런 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 뒤에서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아직까지 몇 급이든 공무원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사회에서 어떤 가장 큰 엘리트가 됐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별거 아닌데 사실은 뭐 별거 아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분야에서는 공부를 했겠지만 모든 통칭에서 자기가 한 블럭 위에 있다고 여기거든요. 또 시의원이라도 기초의원이라도 좀 되면 어떤가요? 배지 달고 쫙 이렇게 하죠. 갑자기 사거리에서 선거철에 코가 바닥에 박도록 인사하던 그 장면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5급, 6급, 7급들 나보면 90도로 인사해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5급, 6급 돼야 나 술 한잔 한다. 아무하고나 이제 술자리 안 한다. 겸상 안 한다. 양반 기질하고 얼마나 닮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볼셰비즘에 미쳐있는 대한민국의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 일기 한 편과 저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쟁, 정치권들의 싸움과 외교 파탄의 결과는 결국에는 국민들 몫입니다. 정치꾼들은 떴다방 장사꾼처럼 한철 해먹고 떠버리는 장사꾼처럼 자기 인기하고 이익을 챙기고 호련이 떠나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들자면 뭐 많겠지만 부산시장도 반일 프레임에 합세해가지고 촐싹거리던데 오거돈 씨요. 그 오거돈 씨의 재산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하자고 한 인간들 중에서 뭐 산호맹 사건, 가장 최근에 산호맹 사건에 이력이 있는 조국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재산도 한번 보세요. 이 사회주의 혁명하자고 했는 인간들 중에서 자기 재산 안 챙겨놓은 인간이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뭡니까?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근데 자기 재산 안 챙겨놓은 인간이 없어요. 자기 자식 공부 엘리트 코스로 안 밟아놓은 인간이 없어요. 역시 세상은 돌고 돈다 하는 걸 일기, 이 일기를 보면서 정말 절절하게 느낍니다. 다 치우고 모든 자가 기회를 폭넓게 가지는 체제가 가장 공정합니다. 평준화 하자고 하니까 그거 찬성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아, 그거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치꾼들이 뿌려주는 떡밥, 던져주는 개벽따기, 물고 빤다고 정신 못 차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자기만 등신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짐짓 진중한 표정으로 뭔가를 이렇게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 잘 봐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뭐 가끔은 괜찮게 방향 지시를 하는 지도자도 있지만은 지금은 절대로 아닙니다.